예, 잘 들립니다. 하노이 시내가 이 도로 전체를 통제를 한 상황. 트립을 검사하는 그런 부분. 기간은 짧았습니다. 하루 정도 됐고요. 저희 뉴스브리핑의 최혜성 기자라고 계시는데, 어제도 어떤 리허설을 위해서 이 머리띠를 차고 좀 이렇게 시내를 돌아다녀 봤거든요. 많은 베트남 분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는데 어떤 의미로 사진을 찍으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저희가 현장에서 이 북미회담 소식을 전달해 드리는데 독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친밀한 사실 이 저녁에 이곳을 찾아왔었는데 호텔 주변에 있는 가게들이 베트남 정부의 지시로 영업을 할 수가 없다. 그 호텔의 건너편에 건너왔거든요. 저희가 김정은 위원장이랑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를 하고 있는 그림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 그림이 구겨지지 말라고 여기 벽돌까지 묶어놓으셨어요. 이 그림이 붙어있는 장소가 어디냐? 팝팝 뷔페. 몇 년 동안 운영하신 식당이고 언제부터 안 하고 계신 건지? Mới chạy được khoảng nửa tháng từ ngày 23. 문을 닫게 된 거는 뭐 스스로의 선택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 때문인 건지? Do chính phủ. Chính phủ Việt Nam à? 속상하진 않으세요? Không, không phải một mình đóng cửa mà anh đi từ dãy phố đây hết cả phố này đóng cửa. 이 앞에는 그 또 회담을 기원하는 이걸 왜 붙이신 건지? 뭐 스스로 정부가 시킨 게 아니고. 이 là có anh chủ nhà hàng. 네, 근데 여기도 문을 닫았어요. Hello. 여쭤볼까? 들어가서 여쭤볼게요. 사람들 많은데? 불법 영업하는 데 아니야? 불법 영업하는 데. 다른 데는 다 문 닫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시나요? 사우 또 카키 다 가던 거야. 마 어디 모드가? 잠깐만. 아 여기는 이제 커피숍이기도 하고 자기 집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픈을 했다고 그렇게 말하라고 전하네요. It's your home.